우리나라에는 75만 개의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들은 다들 각자가 가진 메뉴를 가지고 폼을 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어요. 손님들은 폼을 내고 있는 음식을 먹고 평가하고 재방문을 하거나 지인들에게 소문을 내요. 또는 바로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매장도 많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과연 정말 맛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집을 찾을까라는 거예요. 맛이 있다는 게 어떤 걸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집과 맛없는 집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나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손님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녕 맛있어서 그 식당을 가고 또 가고 계속 재방문을 하고 계신 건가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댄 주레프스키 교수는 그의 저서 음식이 언어에서 음식이 맛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해요. 인문학적으로 음식에 대한 언어를 설명하는데 저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맛은 기본이고 그 맛을 살려줄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이에요. 특히나 언어적인 측면 혀로 느끼는 맛보다는 눈으로 느끼는 맛, 비주얼이 아니라 읽음으로써 느껴지는 맛에 대한 강조를 더 하고 싶은 거죠. 맛은 일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너무나 주관적인 부분이에요. 월 매출 1,000만 원이 나오지 않는 가게도 단골은 분명히 존재해요. 맛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단골은 그 식당을 가는 거고요. 또는 집과 가까워서, 저렴해서, 독특한 메뉴여서 일 수도 있겠죠. 이제 맛은 너무나 기본이 됐어요. 맛 찾아 산만리보다는 맛있어 질수 있는 가치를 찾아서 산만리가 최근에는 더잘 먹힌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더 이상 맛있어요라고 하다가는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맛있어요라는 말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질은 이제 아주 그냥 기본이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맛있어요라는 이야기보다 어떤 이야기를 더 들려주면 좋은지 다 같이 공부하러 한번 떠나보실까요? 첫 번째, 맛있어요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는요, 차별성 때문이에요. 75만 개의 식당에서 모두 맛있다고 해요. 차별성이 있나요? 좀더 세부적인 형태의 카피가 필요한 거죠. 다 맛있다고 하면 그건 이미 눈밖에 난 문장으로 치부될 수 있어요. 손님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맛있어요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문장보다는 느껴지는 문장에 더잘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매장 안에 유심히 한번 둘러보자고요. 맛있습니다라고 적힌 곳이 몇 개나 되나요? 메뉴판, 포스터, 간판, 배너 등등. 이제는 맛있습니다라는 용어 대신에 다른 문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피자 위에 쭈꾸미를 올려 드시면 더욱더 맛있습니다. 대신에 피자 위에 쭈꾸미를 올려 드시면 이태리와 한국의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비빔국수와 불고기를 함께 드시면 더욱더 맛있습니다. 대신에 비빔국수와 불고기를 함께 드시면 면과 고기가 어우러져서 천상의 콜라보 식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라는 형태로요. 이것 외에도 그냥 맛있습니다라고 하는 문장은 이제는 변별력이 떨어져요. 좀더 손님들이 봤을 때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상상이 가능한 문장으로 조금씩 변화를 준다면 다른 매장과의 차별성이 아주 돋보일 거예요. 두 번째, 맛있어요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는요,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맛있어요라고 하는 건 사실 증명되지 않은 맛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맛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누구에게는 맛이 전혀 없는 음식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철수한테는 정말 맛있는 짜장면이지만 영희는 이집 짜장면이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표현 방식을 바꿔야 영희도 이 짜장면을 좋아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짜장면을 예로 들었으니까 계속 짜장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철수는 이집 짜장면을 좋아하는 이유가 고기가 크게 들어가서 좋아해요. 그런데 영희는 고기가 잘게 들어간 짜장면을 더 좋아한단 말이죠. 그럼 맛있어요라는 표현보다는 저희 짜장면에 들어있는 고기는 1차 17시간 숙성된 고기를 크게 썰어서 300도의 웍에 직화 기법으로 빠르게 볶아내어 씹는 맛이 일품입니다. 라는 카피를 보고 짜장면을 먹게 된다면 충분히 맛있게 느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은 셈이 되는 거예요. 즉, 단내림 효과를 이용해서 뇌를 조종하는 거예요. 단내림 효과는 이제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배가 어느 지점에 닷을 내리면 그 이상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인간의 생각과
생각과 사고방식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제시된 하나의 어떤 이미지나 문장 때문에 기억에 박혀서 스스로 판단할 때 영향을 받는 걸 의미해요. 숙성된 고기를 크게 썰어서 300도의 웍에 빠르게 볶아내었다. 그래서 식감이 우수하다. 영희는 그 식감을 느낄 것이고 맛있다 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충남 서산에 있는 백년식당 강미로 중식당은 예약할 때부터 맛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버려요. 우리는 맛있어요 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말이에요. 오히려 나트륨을 많이 쓰지 않고 저유분 조리의 신념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맛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극적인 중화요리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이 먹으면 충분히 맛없다라고 할 수 있는 염도거든요. 다만 단내림 효과를 통해서 충분히 가치를 채워 넣었어요. 자, 여기서 저유분 조리라고 하는 건 지방 함량을 최대한 낮추는 조리법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중식이지만 식용유 사용을 최소화하고 식재료 내의 지방 성분을 활용하는 거죠. 최대 82%까지 지방 함량을 낮췄다고 하니까 가치 입증이 제대로 되는 셈이죠. 참고로 작은 지방 도시이지만 100% 예약제로만 운영을 해요. 맛있다고 하지 않은 채 이미 손님들은 맛있다고 생각하고 예약을 하는 거죠. 이것 외에도 사례는 아주 다양해요. 오히려 다른 매장에서 하지 않는 방식을 도입하고 그걸 단내림 효과를 통해서 인지하게 만들면 맛있어요 라는 문장보다 훨씬 더 손님들의 뇌리에 잘 박힐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맛있어요 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는요, 긍정보다 부정이 더 잘 먹히기 때문입니다. 맛있어요 라고 하는 건 긍정의 의미죠. 만약 사람들이 생각하는 긍정어를 부정어로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쉬운 예가 주변에 많죠. 숙성, 육수, 자가재면 등등 많은 사람들이 숙성을 하고 육수를 직접 끓이고 자가재면 하는 걸 장점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 집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만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럴 때는 맛있어요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오히려 부정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숙성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맛을 원할 때 다른 맛을 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희는 육수를 끓이지 않습니다. 27가지의 재료를 농축해서 만든 효모팜을 통해서 진하고 깊은 맛을 냅니다. 저희는 자가재면하지 않습니다. 손으로는 불가능한 2700번의 칠음을 통해서 최상의 식감을 선사합니다. 자, 오히려 이렇게 부정하면 눈길을 끌게 되고 눈길이 끌리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모두가 똑같이 맛있어요, 숙성합니다, 직접 끓인 육수예요, 직접 뽑은 면발이에요 라고 할 때 아예 부정을 해버리세요. 남들과 비슷한 건 부정하고 다른 건 강조하는 게 지금의 외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자, 지난 여름에 냉면들 많이 드셨을 텐데 쌀쌀해지는 가을이 오고 겨울이 되면 냉면집들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요. 여름 한철 판 걸로 겨울을 놔야 되다 보니까 여름 때는 쉬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겨울에도 냉면을 잘 파는 집이 있어요. 따끈한 곰탕을 팔되 갈비탕을 팔되 겨울에는 겨울에만 먹을 수 있는 냉면을 팔면 돼요. 동대입구역 2번 출구에 가시면 함흥의 겨울냉면이라는 곳이 있어요. 수요 미식회에도 나와서 좀 유명해진 곳인데요. 매장 간판 자체가 겨울 냉면이에요. 의도하신 게 아니겠지만 이곳은 겨울에도 냉면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간판의 효과 덕분이에요. 만둣국도 파는데 두 명이서 오면 만둣국 하나, 냉면 하나를 시키고 양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왕만두까지 주문을 해요. 물론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 만둣국이나 전골이 많이 팔리지만 일반 냉면집하고는 포지셔닝 자체가 아예 다른 거죠. 대구 교동에 가면 1951년에 시작된 강산면옥이라는 오래된 맛집이 있어요. 이 집에는 겨울 비빔냉면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역시나 의도한 건 아니에요. 다만 겨울에도 이 냉면을 먹기 위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나 동대구역과 붙어있는 신세계백화점 강산면옥 지점에는 겨울만 되면 겨울냉면을 메인으로 앞세워서 판매를 해요. 저도 이제 갔다가 이 메뉴를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인간은 그런 동물이에요. 남들과 비슷한 건 부정하고 다른 건 강조해야 눈에 띄어요. 그래야 관심이 가고요. 자, 여러분, 모두가 맛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사실 맛없는 집을 찾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정도예요. 마트에서 파는 대기업 상품들만을 가지고 조리를 해도 이제는 어느 정도의 맛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만큼 전체적인 음식의 퀄리티가 올라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플레이팅에 신경 쓰고 서비스에 신경 쓰고 조합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하지만 맛있어요 라고 하는 우리 집만의 특별한 문장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의 브랜드가 더욱더 묻히는 일이에요. 이미 오랜 시간 노력을 해오셨고 충분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알려야 돼요. 차별점이 있는 걸 말이에요. 음식에 차별점이 없으면
광고 방식이라도 마케팅 방법이라도 다른 점을 어필하셔야 돼요. 다 맛있어요 라고 할 때 다른 이야기를 해보세요. 맛있어요 라고 하는 말 이외에는 다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의 브랜드가 눈에 띄어요. 유명해져야, 언급이 되어야, 소문을 내줘야 맛집으로 등극할 수 있어요. 길게 줄을 선 우리 매장, 오랜 시간 노력한 보상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이상 건프로였고요. 오늘은 맛있어요 대신에 다른 말로 손님과 소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들어갈게요. 아, 댓글로 맛있어요 외에 무엇을 적으면 좋을지 한번 달아보세요. 기억에 아주 잘 남을 테니까요. 오늘도 많이 파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 건프로였습니다.